안녕하세요, 쇼비즈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. 신인 배우 유민규입니다. He is a perfect guy with chiseled features, tall height, and an intense glint in his eyes. He did a great job of expressing the innocent love story between homosexuals in the movie One Night Only and gained a lot of fame through the recently finished daily drama Shining Romance. It's the rising rookie actor of 2014, Yoo Min-gyu. He was a promising model and became an actor who dreams of showing sincere acting. Learn everything about the 28-year-old passionate man Yoo Min-gyu. Also, find out about his ambitions and future goals on today's Newcomers. 제가 이번에 주연으로 찍게 된 원나잇 온리라는 영화는요, 앞작품의 그 밤벌레라는 작품과 그리고 저희 하룻밤이라는 작품이 이제 서로 이렇게 같이 붙여서 옴니버스식으로 만든 영화입니다. 그리고 일단은 장르로 봤을 때는 일단 퀴어 영화고요. 뭐 퀴어 영화라고 하면은 이제 뭐 동성애자를 다룬 영화예요. 제가 처음에 그 퀴어라는 장르를 이렇게 들었을 때는 막 되게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? 연기한 지도 얼마 안 됐으니까 제가 처음에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. 그래서 저는 제가 모델 일을 할 때 그때 워낙 친구들이 게이 친구들 좀 많이 있었어요. 그래서 좀 그 친구들을 봐왔던 게 좀 도움이 되기도 했고, 그냥 앉아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뭐 앉아있다던가 뭐 얘기할 때나 손동작 같은 것도 이렇게 하면서 잡고 약간 이런 제스처를 좀 했던 것 같아요. There's no combination of words I could put on the back of a postcard. No song that I could sing, but I can try for your heart. 소문할 때는 다른 지금 청년들과 똑같이 뭘 하면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와중에 저희 큰 누나가 외국에서 유학 생활을 오래 했었는데 한국에 와가지고 너 그러고 있지 말고 키 크니까 모델 한번 해봐라. 내가 이런 오디션 다 신청해놨으니까 넌 몸만 가면 돼.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내가 모델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있었고 모델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 누나 성의가 있으니까 알았어 갈게 가볼게 한번 해볼게 이래가지고 가서 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반응이 괜찮아서 그리고 이제 모델을 하는데 또 재밌는 거예요. 모델 매력도 굉장히 많거든요. 사진도 멋있게 잘 찍어주고 뭐 좋은 옷, 멋있는 옷 많이 입고 이제 러닝 걷고 막 이런 게 너무 즐거웠는데 모델 일 하다가 연기 해보지 않겠냐 해서 이제 드라마 그 오보이 프로젝트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우승을 해서 이제 드라마를 찍게 되면서부터 이제 연기자의 길로 제가 걸어가고 있습니다. 지금 배우하는 친구들 다 활동을 같이 했었던 친구들이고요. 이종석 씨도 그렇고, 김우빈 씨도 그렇고, 안재현 씨도 그렇고, 유재석 씨도 그렇고, 홍정현 씨도 그렇고. 예, 일단은 지금 뭐 다 연기 쪽 하는 모델 출신 배우분들은 제때 같이 활동했던 친구들이고요. 그리고 안재현 씨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제 수시로 연락하면서 예, 만나기도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. 이게 또 드라마를 찍다 보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거. 이게 닥쳐꿍 때는 사실 저예요. 저 그냥 제가 나온 그냥 그 모습인데 굉장히 재밌게 찍었었고 기억에도 되게 많이 남는 작품인데 닥쳐꿍이란 밴드는 되게 불량 학생들이 음악을 좋아해서 만난 그런 그룹이 이제 학교 내에서 원래 있던 그 기존에 있던 밴드와 저희는 전학을 가서 새로 만들어진 밴드의 그런 대결 구도를 그려낸 그런 구도고요. 그리고 또 워낙 문제하다 보니까 사고도 많이 치고 싸움도 많이 하고 약간 이런 스토리예요. 이민규 선배님이 맡았던 역할은 이제 뭐 그냥 저희를 다 이끌어 나갈 리더셨고요. 뭐 작곡도 하고 노래 보컬, 이제 메인 보컬 나오셨고 그리고 성준이가 맡았던 역할이 이제 이민규 선배님이 죽고 나서 그 새로운 리더이자 보컬로 나온 역할이었고요. 그리고 L 같은 경우는 그 서브 기타죠. 서브 기타로 이제 나왔고 세컨드 기타. 그리고 저는 이제 베이스 치는 역할로 나왔고요. 민석 씨라고 이제 민석이 같은 경우는 이제 키보드 역할로 나왔고 그리고 이현재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드럼 치는 역할로 나왔었습니다. 너무 그 같이 촬영했던 그 배우들과 너무 합이 잘 맞았고 진짜 친구처럼 지냈던 것 같아요. 뭐 서슴 없이 뭐 저희가 촬영을 안 할 때는 모여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랬기 때문에 뭐 현장에 이렇게 뭐 긴장감이 있었다거나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. 봄날 오면 찍으면서 이제 저희 엄마 역할로 나오셨던 견미 선생님이 저에 비해서 키가 굉장히 작으셔서 되게 좀 힘들어 하셨었어요. 근데 집에서 찍는 세트를 찍을 때 저희가 자세히 보시면 계단이 2개가 이렇게 있어요. 중간에 거실에서 현관문 나가 계단이 2개가 있는데 제가 현관에서 들어와가지고 희준아!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일인데 무조건 저는 계단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. 그 2 계단 그 가운데 무조건 내려가서 찍어야 되고 선생님은 언제나 위에 계셔야 되고 그리고 선생님이 앉아 계시는데 제가 서 있으면은 너무 고개를 많이 들어야 되니까 들어가면 저는 제가 콘티에는 서 있는 장면인데도 그냥 들어가서 무조건 소파에 앉아가지고 엄마!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. 제가 좋아하는 거는 일단은 저 운동을 굉장히 좋아해요. 운동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농구나 뭐 수영 이런 거 굉장히 즐겨 하는 편이고요. 그리고 음식은 삼겹살을 엄청나게 좋아해서 완전 육식동물이거든요. 그래가지고 일단 고기류는 다 좋아하고 가리지 않고 다 잘 먹는 것 같아요. 삼겹살 먹고 후식으로 소주. 이상형으로 시작은 사실 얼마 전에 알게 된 분인데 박수진 씨랑 박수진 선배가 사실 뭐 제가 뭘 하는 걸 본 건 아니고요. 무슨 기사를 보다가 봤는데 너무 아름다우시더라고요. Hey baby, Mrs. Cole. 저의 롤모델은 일단은 뭐 배우 중에서 이제 모델 출신이셨던 그 차정원 선배님이 어쨌든 간에 모델 출신을 하셔서 정말로 지금 연기 정말 잘하시고 그런 선배님이시니까 정말 저희 롤모델 차정원 선배님처럼 되고 싶고요.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공유 선배님 같은 배우가 되고 싶은 게 저는 사석에서도 몇 번 뵙고 이렇게 뵀었는데 느꼈던 게 너무너무 정말로 동네 형 같은 느낌의 선배님이셨거든요. 저를 굉장히 검소하시고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담고 싶어서 저희 롤모델이 2 분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제 제가 저희 공유 선배님이랑 같이 술을 한잔 했는데 앞에 오라는 수식어가 들어가는 배우가 되고 싶다고 공유 선배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. 갑자기 문득 생각난 건데 오! 공유야!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리고 연기 잘하는 이제 배우? 그런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. 앞으로 좀 더 많이 활동을 하면서 영화 쪽이나 드라마나 이제 많이 찾아뵙게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제가 미숙하고 연기가 어설프더라도 애정 어린 시선으로 봐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쇼비즈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. Yoo Min-gyu is a prepared actor who has a lot of passion for acting and is filled with confident qualities. He can show his own distinct acting through any kind of production and character. We hope Yoo Min-gyu continues to touch everyone with his acting skills.